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날 시험 봤던 제1회 전기공사 산업계사 전기 응용편을 함께 봅시다. 루스 선도가 아래 글모가 될때 백광곡선 했는데, 이 루스 선도는 광원으로부터 그 나오는 광도, 광도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거죠. 광도의 분포를. 광도의 분포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제 90도에서부터 0도까지, 90도에서 180도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코사인 세타가 0일 때, 요거 1이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100 칸델라이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는 100의 코사인 세타다. 따라서 코사인 0도일 때가 100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1번이 되겠죠? 뭐 간단한 문제. 자, 2번은 형광등의 주의 온도가 몇 도일 때 가장 효율이 좋은가 했는데 20 내지 25도죠? 네, 3번. 우리 이제 겨울철에 실내 온도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좋죠. 자, 3번. 전기가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했는데, 저항가열은 주울열을 이용하는 가열 방식이죠. 그 다음에 유도가열은 표면 담금질 등의 열처리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유도가열은, 이거는 이제 도체해야 됩니다. 도체. 유전가열은 부도체. 그래서 와류손과 히스테손을 이용한 게 아니라 유전체 손을 이용한 것이죠. 유전체 손. 유전가열은 유전체 손을 이용한 것이다. 따라서 부도체예요. 이건 부도체. 도체가 아니다. 뭐 비닐할지 합판이랄지 따라서 3번이 틀렸어요. 자, 4번은 엘리베이터용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 엘리베이터는 기동과 정지가 빈번하죠. 따라서 관성 모멘트가 작고 프레일 효과가 적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동 토크가 큰 것이고 프라일 효과가 커야 한다. 관성 모멘트가 작으면 당연히 프라일 효과도 적죠. 그래서 요 G가 중량이라는 얘기, 그 질량, 그 다음에 D가 회전체의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작으면 3번도 작아야 돼요.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가속도의 변화율이 적어야 되죠. 자, 5번. 열차에 무인 운전과 같이 미리 정해진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정해진 순서대로 제어하는 방식? 이건 프로그램 제어죠. 그러니까 무인 이 열차랄지, 지금 용인에 다니는 무인 열차랄지, 그 다음에 무인 엘리베이터. 무인 엘리베이터. 이러한 것들이 프로그램 제어에 속합니다.